매년 식목일이면 꽃과 나무를 심어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사찰 숲을 가꿔 온 서울 봉은사가 올해도 희망 나눔 식목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년 만에 황사 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사찰 숲 가꾸기로 다시 푸른 하늘을 되찾길 바라는 바람까지 담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숙한 호미질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자 꽃이 피기도 전에 벌써부터 경내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황사가 찾아오고 낮 기온도 부쩍 높아진 가운데 사찰 숲을 가꾸기 위한 봉은사의 식목 행사는 올해도 지속됐습니다. 백철죽과 자산홍 등 6천여 주의 철죽류를 스님과 신도, 종무원 등이 5인 1조로 짜그리로 경내 곳곳에 심었습니다. 봉은사가 아름다운 사찰, 우리 신도님들이 열심히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찰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필수 조건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나무를 많이 심어서.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 봄과 함께 서울 하늘이 더욱 뿌옇게 변했지만 사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신도들의 동참은 늘었습니다. 요사채 건립 등 도량 정비가 이어지면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는 것도 불사의 일환이라는 신도들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식목 행사의 주제는 희망 나눔. 사찰과 사찰 숲은 사부대중에게는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면서 시민과 외국인들에게는 힐링을, 미래 세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산이 됩니다. 울창한 사찰 숲을 이루게 되면 봉은사 신도들뿐만 아니라 봉은사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공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황사, 지금 여기 우리부터의 노력이 지구촌을 푸르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